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프리랩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기 전에 준비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것을 조교에게 제출을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험 책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것을 이제 제출하게 이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또 양식을 또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용이고, 여러분들은 실험 노트에는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날 할 실험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읽고서, 그래서 이제 실험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나 여러분들 조교가 여러분들 프리랩 리뷰 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나갈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이 캠퍼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채워오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에 관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디에 누구 제출하냐. 실험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조교 어시스턴트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 이제 실험을 잘 하기 위해서 제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원래는 이제 제가 선택한 이 책은 3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줄 준비를 잘 하면은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은 이제 2시간 또는 그 전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실험을 하고 끝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노트북에 쓴 다음에 가져간 다음에 이제 결과 리포트를 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험을 준비를 잘 못하면은 그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제 시간에 실험을 잘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과정을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줄 준비를 못하면은 실험을 이제 잘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제 시간에 언제 도착하도록 여러분들을 좀잘 준비하기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저나 조교가 실험에 필요한 것 혹시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지시하는 사항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실험 준비를 이렇게 이제 잘 해오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 그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첫주이 강의한 대신에 이 안전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죠. 화학연구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 뭐 학교 실험뿐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저도 실험을 하니까 제 실험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 체크를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나오느냐? 안전의 관리는 소방서 이제 권한입니다. 소방서, 그죠? 소방서에서 나와서 심지어 어떡하죠? 그 여러 가스통 같은 게 있어요. 가스통에 잘 채워졌느냐는 물론이고 이게 어디에 놓이느냐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이게 하자가 있으면은 이 경고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심지어 이 실험실을 폐쇄할 권리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제가 겪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관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화됐는데 제가 유학했던 그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제가 88년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 실험실에 배정을 받았잖아요. 어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저 지도교수 실험실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말이죠. 실험실 꽤 넓었어요. 넓고 이제 저랑 다른 학생 두 명이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저 거기 이제 휴지통도 있죠, 그죠? 근데 하루는 제가 그냥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껍질을 거기다 버렸습니다. 뭐 전혀 보통 같으면 전혀 문제 없고 저도 이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물론 실험실에서 음식을 먹는 건안 돼요. 뭐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뭐 바나나 정도는 먹고 껍질 정도는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해필이면 그때 이 안전관리위원회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전관리위원이 들어오더니 난리를 친 겁니다. 왜 바나나를 누가 먹었냐? 아,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지도교수를 불러왔어요. 마침 계시길래.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막 뭐라 그런 겁니다. 그 안전관리위원이, 나이도 젊은데, 우리 지도교수님보다 더 젊은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이 실험실을 폐쇄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규정이 그러니까 저 지도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마디 말을 못 합니다. 아,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도 어때요? 저도 아,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도교수한테 한마디 들었죠. 제가 지도교수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지도교수가 저한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아유, 제가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참 이게 자기 업무에 너무 충실했는지 아주 그렇게 그 정도까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실험을 매년 맡아요. 한 개는 어떤 데는 두 개, 이번 학기도 이제 두 개를 맡았죠. 뭐 일반하고 뭐 화요일 반, 목요일 반 맡았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분석과학 실험, 그래서 3학점짜리 훨씬 긴 실험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석과학 실험할 때 한참 전 얘기예요. 어떤 학생이 잘못해가지고서 요 손을 비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여학생이. 어떡합니까? 그것도 재빨리 여기 응급처치, 퍼스트 에이드 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죠? 또한 번은 불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조교가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저뭐 끓이고 데우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합니까? 핫플레이트로 하죠. 핫플레이트. 그죠? 핫플레이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전선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쭉 이제 뭐 파워 아울렛에다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부주의해가지고서 이 선, 고무선으로 이제 덮여 있는데, 그것이 핫플레이트의 뜨거운 부분에 이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다행히 미리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걸 당장 떼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고무가 상당 부분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내부에 있는 구리선이 노출은 안 돼서 다행했지만은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 관리가 최우선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하게 이 거리도 떼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20명으로 제한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숙지해서 따라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실험실 내에서 화학 실험실은 특별히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이프티 프리코션, 그죠? 이 주의를 아주 아주 특별하게 잘 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약은 전부 다가 다 독약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이프티 글래스 또는 고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착용하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물론 이게 필요 없는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착용 안 해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글을 누가 이제 빌리든지 사셔가지고서 이걸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눈은 굉장히 민감해요. 눈이 잘못되면은 이거 진짜 큰 사고입니다. 물론 학교가 보험이 들었는데, 이 보험금이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몇백만 불 이렇게 보험을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학교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국립대학이라도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안전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실험실에서 저 안전에 참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건 진짜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some chemical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교재는 실험에 이건 톡식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some을 all로 바꿔요. all chemicals, 그죠? all chemicals used in experiments are toxic, 그죠? 이건 유독하다. 그리고 절대로 뭐 시약을 여러분 맛보거나 그런 일 없겠죠, 그죠? 이거는 금지입니다. 또 실험실에 음식물 절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후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조교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 가스 발생한 실험이 일본학 실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저기 후드 사용할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가스가 발생한 실험이 있고, 많은 경우에 그런 가스들은 넉셔스, 그죠? 해로운 이제 그런 가스가 많기 때문에 후드에서 사용합니다. 후드는 이게 이제 감압이 돼 있어요. 외부에서 이제 모터로다가 이제 다 그걸 빨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들어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독한 가스 이제 뭐든지 전부 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이 되게 중요하죠. 이 진한 산을 물에다가 조금씩 타야지 말이죠. 여러분들 진한 산 있는 데다가 물을 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특히 이제 황산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면요 막 튑니다. 그죠? 딱 물을 붓는 순간에 팍 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튑니다. 이것이 이제 튀어서 여러분들 피부에도 닿을 수 있고 옷에도 닿을 수 있고 제가 황산을 제 실험할 때 많이 다뤄봤어요. 근데 이 튀는 줄도 모르고 튑니다. 그러면요 옷다 바꾸나요. 황산이 아주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황산은 또 탈수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에서 이 황산이 물을 다 빼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천이 아주 황산에 약하거든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빨아보면 알겠지만은 다 빵꾸 나요, 빵꾸.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유학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아주 저에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새 옷을 사주면 다 그렇게 빵꾸 내오냐고. 저도 조심하는데 저는 되게 가운을 입지 않았거든요. 이제 물리학을 실험 저 전공했는데 되게 이제 안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운을 입는 경우는 유기 합성이나 하는 경우에 되게 가운 입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운을 안 입어요. 저도 귀찮아서 안 입었는데 어쨌든 산에 있어서 이렇게 제 옷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도 근데 이제 산을 물에다가 이제 타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희석시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갑자기 부어버리면 이것도 역시 튀길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황산이 그렇습니다. 황산이. 그리고 갑자기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 그저 발열 반응입니다. 되게 이제 산하고 물하고 이제 반응 발열 반응인데 발열 그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나요. 엄청나게 뜨거워서 유리기구 잘 잡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갑자기 부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섞어서 잘 희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어떤 케미컬이나 용액을 흘렸다 그러면은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지로 이렇게 닦아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물로다가 이렇게 씻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뭡니까? 휴지로 또 닦아낼 필요도 있죠. 그죠? 어쨌든 항상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그 공간, 좁은 공간인데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하고 이제 갈 때도 물론 먼저 실험 끝나면 먼저 갑니다. 그때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실험실은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같은 실험실로 많은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손을 항상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를 낄 경우가 있어요. 글래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글래스를 이제 어떤 튜빙 유리관에다 끼거나 그럴 때 말이죠. 또는 이제 온도계를 또 끼거나 그럴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유리가 날카롭거든요. 특히나 깨지면 아주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이건 되게 강의를 안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로 이제 숫자를 다루죠. 그죠? 무게를 잰다거나 온도를 잰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스펙트로포터미터에서 뭐 트랜스미턴스, 업서번스 같은 걸 잰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숫자를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 제가 이제 실험 학생 그 노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분석과학 일반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내서 그 답을 보면 말이죠. 어떤 학생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뭐 곱하고 나누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저 숫자를 너무 많이 써요. 그죠? 적당하게 써도 될 건데 2.317186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거기니까 계산기 나온 숫자를 다 써요. 근데 여러분 간만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떤 몇 자리까지 이 숫자를 택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실제인 경우예요. 심지어
뭐 학부 신입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의회에서 저한테 논문 심사를 많이 의뢰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분야에는 논문을 저 외국에서 이제 많이 의뢰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도요 이 너무 이 숫자를 많이 써요. 분명히 이 실험은 에러가 상당히 포함되는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 쓰는 거예요. 어떤 퍼센트를 낼 때도 뭐 예를 들어 19.26%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거는 다 좋은데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몇 자리로 줄여라. 두 자리까지 줄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무슨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significant figure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죠? 유효 숫자. significant 하면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 있는 figure는 뭐죠?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림도 있고 어떤 인물도 있습니다. 인물 figure. 근데 여기서는 숫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significant figure를 쓰면 유효 숫자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효 숫자. 그래서 측정에는 반드시 에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에러. 그죠? 에러가 따르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에러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아주 가장 그 쉽고도 가장 그저 의미 있는 방법이 요 유효 숫자 개념을 익히고 이 유효 숫자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따지느냐 예를 들은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자 같은 게 있어요.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금이 근데 두 개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는 0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쭉 일정한 간격으로 쭉 놓여 있습니다. 즉, 리니어 스케일이죠. 리니어 스케일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험에서 보겠지만은, 스펙트로 포토메타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트랜스미턴스라고 했죠. 우리말로 하면은 투과 도입니다. 투과 도. 근데 퍼센트 트랜스미턴스, 그죠? 0부터 1까지 있는데 그걸 100을 곱하면은 0부터 100이 되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됐는데 이 투과도랑 업소번스 이거는 흑광도입니다. 흑광도. 그죠? 아직 여러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투과도와 흑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과도에 로그를 취하면은 흑광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흑광도가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 흑광도는 여기도 눈금이 쭉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로가리즘의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100% 트랜스미턴스는 흑광도로 치면 0입니다. 하나도 완전히 초과됐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따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기기의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읽으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알수 있어요. 근데 뭘 읽는 게 좋죠? 여기 투과도를, 그죠? 퍼센트 트랜스미터스를 읽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정한 이런 간격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흑광도를 잴 때는 이것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또뭐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만 하면은 여기는 자연히 알수 있죠. 그죠? 흑광도를 읽을 때는 이게 리니어한 이게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과도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읽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기 이때 투과도 요 바늘이 가리키는 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읽겠어요? 여기 이제 질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답까지 이제 써놨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읽나? 어떤 학생은 여기 50이고 60이니까 50, 1, 2, 3, 4 해서 58하고 59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58하고 9 사이에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보다는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58.3으로 읽는 학생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아 중간보다는 약간 왼쪽인데 3까지는 아닌 것 같고 58.4다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죠? 여러분요? 두 학생 중에 누가 맞습니까? 58.3이 맞아요. 58.4가 맞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두 학생이 다 맞는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입니다. 이거를 읽어내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 때문에 누구는 58.3을 읽고 58. 누구는 4로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58.3이나 58.4가 다 의미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요 하나 둘 세 자리인데 이것도 하나 둘 세 자리인데 아주 정확한 숫자는 뭐죠? 58까지는 공통적으로 이것은 전혀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죠? 58, 5하고 8 이 두 숫자는 전혀 에러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3과 4는 어때요? 이것은 불확실하죠. 그죠? 불확실하지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불확실하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불확실하니까 이건 무시하자. 즉 이것을 그냥 58로 읽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비록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이 바늘이 갔기 때문에 58.3이나 58.4로 읽는 것이 58로 다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유효 숫자는 뭡니까? 50, 5, 8, 그리고 3까지 또는 5, 8, 4까지를 포함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효 숫자를 이제 개념을 아마 정리합니다. 유효 숫자는 뭡니까? 참값에다가 하나, 마지막 하나, 불확실한 숫자를 더한 것이다. 여러분 그거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유효 숫자는 뭐냐? 참값에다가 하나의 불확실한 숫자까지를 더한 것을 바로 유효 숫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에는 항상 에러가 났잖아요. 여기 보이신 바와 같이 그죠? 예. 그래서 이 유효 숫자의 개념이 이래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별로 이해하는 데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